여기까지가 이제 중첩법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statically indeterminate beam and shaft. 이게 무슨 소리죠? 부정적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부정적 문제. 부정적 문제의 정의가 뭐였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력을 평형 방정식만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 그때의 문제를 부정적 문제라고 하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변형을 고려한 어떤 식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한 식을 뭐라고 하죠? 적합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Comparability Equation. Comparability Equation은 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변형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변형으로. 자, 여기 definition을 보면, A member of any type is classified statically indeterminate if the number of unknown reactions. 이게 바로 미지의 반력의 숫자가 exceed the available number of equilibrium equations. 그래서 평형 방정식의 숫자보다 더 많게 되면 그러한 타입의 부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부정적 부재라고 부른다. 이거의 반대말은 뭐죠? statically determinate가 돼서 정적 문제가 됩니다. 우리 많이 풀어봤죠? 축하 중에서도 풀었고, 토션 프라블럼에서도 풀었고, 계속 부정적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금 빔에 대해서 하도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야 부정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러한 볼을 뭐라고 부르죠? 이 볼의 이름이 뭐예요? 아니, 이름이 무지하게 약해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쉽잖아. 연속돼 있잖아요, 그죠? 연속 봅니다, 이거. Continuous beam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지금 지지가, 여기는 핀 지지, 여기는 롤러 지지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unknown이 몇 개죠? unknown이 몇 개예요? 다섯 개가 되면 X 방향까지 지금 고려를 한 거고, X 방향은 무조건 제로죠, 여기서. 그러니까 구태여 시그마 FX 이퀄 제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개죠? 네 개. 그럼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은 몇 개예요? 원래는 세 개인데 시그마의 FX 이퀄 제로는 이미 만족을 시켰으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더 필요해요? 두 개의 컴패러빌리티 이퀘이션이 더 필요합니다. 그 컴패러빌리티 이퀘이션은 뭘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어요?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Y, BY, CY, DY, 그 다음에 아까 X방향, 이건 뭐 생각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 개가 unknown 리액션인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건두 개밖에 없어서 두 개가 지금 이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초과되는 개수만큼을 뭐라고 그러냐면 잉여 반력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redundant rea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잉여 반력. 그래서 이제 잉여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comparability equation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 나옵니다. redundant. The additional support reactions on the beam or shaft that are not needed to keep it in stable equilibrium are called redundant. 그러니까 이퀼리브리엄만 만족시킬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지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남는다라고 하는 걸 잉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잉여라고 부릅니다. 잉여 반력이죠. It is first necessary to specify those redundant from conditions of geometry known as comparability conditions. 그래서 적합 조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하학적인 조건으로부터 그 잉여 반력들을
찾아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잉여 반력이 아까 예 같으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 잉여 반력을 먼저 구할 수만 있다면, 잉여 반력을 먼저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디에서부터 구해지는 거죠? 평형 방정식에서부터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잉여 반력을 먼저 구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무슨 문제로 바뀌어요? 정정 문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once determined, 그럼 일단 구하게 되면 the resultant are then applied to the beam. 그 잉여 반력들이 보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the remaining reactions, 그 나머지 리액션들은 are determined from the equation of equilibrium.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구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잉여 반력을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것이 구해지게 되면 정정 문제가 돼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이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야 알죠. 자, 이런 경우에 여기가 지금 픽스트 엔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롤러가 있는데 이 롤러가 없으면 뭐가 돼요? 이 롤러가 없으면 외팔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정 문제가 되죠. 반력을 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롤러 서포트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언노운 리액션이 하나가 나오고 이쪽에서 언노운 리액션 몇개 나와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 개인데 그 중에서 평형 방정식은 두 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가 잉여 반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잉여 반력만 먼저 구해준다면, 즉 여기에 있어서의 반력을 하나를 우리가 먼저 구해준다면 바로 정정 문제가 다 돼버린다는 뜻이죠. 이거를 풀수 있을까요? 이런 잉여 반력을 구할 때 중첩법이 매우 유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점에 있어서의 부위가 얼마가 돼요?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것이 없는 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쭉 처지겠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쪽에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갖고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로 여기에서 이 힘을 구할 수가 있죠. 자, 풀어봅시다. The beam is subjected to the distributed loading shown in figure. 이렇게 지금 분포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Determine the reaction at A. 여기에 있어서의 리액션을 구해봅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문제를 이 그림이 없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여기에다가 RA만큼 가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 부위를 계산한 다음에 그 부위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선 지금 적분법을 이용을 해갖고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중첩법 이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 우리 저기 어펜딕스 C에 가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 여기 델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힘만 갖고 뒀다면 3 이하의 분의 PL 3승 되죠. 그럼 거기서 바로 P가 나오잖아요. 그 P가 바로 리액션이죠. 그렇게 구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하게 되면 이제 요 프리바이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여기 AY라고 하는 것으로 모멘트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그림을 가지고 보면 AY 곱하기 여기가 X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분포 하중 때문에 걸리는 모멘트가 2분의 W0L에다가 3분의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W0L분의 X3점 M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이 이거죠. ei v의 2 프라임이 m이다.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한번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c1이 나오고 또 한번 적분하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적분 상수가.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예요?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여기서? 세 개죠? AY를 모르잖아요, 지금. AY를 모르고 C1과 C2를 모릅니다. 그러면 몇 개의 수식이 필요하죠? 세 개의 수식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개의 수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X가 0인 경우에 V가 0, X가 L인 경우에 세타가 0, V가 0. 세 개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운더리 컨디션 세 개를 대입을 합니다. X가 0인 곳에서 V가 0, X가 L인 곳에서 세타가 0, 그 다음에 V가 0.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요게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세 개의 수식을 얻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AY, C1, C2가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AY가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AY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반력들은 뭐가 되겠죠? 여기에 반력이 남겠죠.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반력은 평형 방정식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반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도, 자, 여기 같으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리액션이 있을 거고, 여기도 리액션이 있을 텐데, 이것은 지금 대칭이니까 V에 대해서는 똑같겠죠. 이게 W 곱하기 L 하게 되면 이쪽에 Y 방향, 이쪽에 Y 방향이 똑같이 반반씩 나눠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V는 걱정 안 해도 되고. 근데 모멘트가 여기서 모멘트 걸리고 여기 모멘트 걸리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몰라가지고 이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잉여 반력으로 여기다 놓습니다. 자, 잉여 반력이 몇 개가 있죠,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반력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죠? 여기에 반력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네개 중에서 우리가 VA하고 VB는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세 개입니다. 그죠? 세 개. 근데, 여기다 평형 방정식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평형 방정식에서 지금 벌써 하나 썼잖아요. 시그마 FY 이퀄 제로나 이미 썼죠? 그렇게 되면 평형 방정식 한 개밖에 안 남았죠? 그럼 두 개가 지금 언노운이 돼야 됩니다. 그죠? 두 개가 언노운. 근데 두 개가 언노운인데 지금 여기에 모멘트가 있고 여기에 모멘트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서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언노운이 두 개인데 그중에서 하나만 지금 언노운이 되겠죠? 하나씩 따져나가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언노운이 지금 m'만 언노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벌써 구했고 여기에서 서로 대칭이니까 똑같은 만큼의 모멘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2부의 x라고 하는 만큼에 가가지고 이 모멘트의 수식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아예 여기까지를 계산을 하죠. 여기까지를. 아,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무에 x라고 하는 만큼을 잘라야죠. 이 m을 구하려면. 자, 이렇게 x를 자릅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의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거 계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모멘트 계산하고. 그러니까 요 모멘트를 구하는 거니까 이 모멘트는 이게 뭐예요? 같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n 프라임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 방향이니까 2분의 WL 곱하기 X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WX에다가 2분의 X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멘트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수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가 M이니까 그래서 이 수식을 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상수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또 하나가 나오죠. 여기서 지금 모르는 거가 몇 개예요?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M'을 모르고 C1하고 C2를 모릅니다. 세 개를 몰라요. 그래서 세 개에 대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하죠. 자, 그래서 어느 때 사용하냐 하면 X가 0인 곳에서 V가 제로. 자, 이 그림을 보면 X가 0인 곳에서 V가 제로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제로예요? 세타도 제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L이, 그러니까 X가 L인 곳에서 세타가 제로, 그 다음에 V가 제로. 여기 네 개나 있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그 중에서 세 개만 쓰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X가 제로에서 V가 제로, 그 다음에 X가 제로에서 세타가 제로, 또 X가 L인 곳에서 V가 제로. 이렇게 세 개를 쓰게 되면 M'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우리 네 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dv over dx가 0인 x가 l인 곳에서 세타가 0이 되는 요 것은 automatically satisfied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운드 컨디션 당연히 4개를 구할 수 있었고 모르는 unknown이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를 쓰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만족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m'하고 이제 c1 c2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중첩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이거 중첩법 계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를 풀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소위 R하고 RB하고 여기 나오는 모멘트가 언더운이 되겠죠? 그러면 따로따로 풀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세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V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두 개가 다 뭐가 돼야 돼요? 이 R하고 이 모멘트에 대해서 계산한 두 개의 세타가 있고 V가 있겠죠. 그래서 중첩을 하게 되면 이 점에 있어서의 세타가 얼마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되고 V도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을 이용하게 되면 두 개의 언노운이 계산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대칭이니까 바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보여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면적법을 사용을 해서 또 잉여발력을 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사실상 방법 요것은 뭐예요? 계산하는 방법 논리 다른 것 뿐이지 원리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